어떻게 뭐 질문 대답 뭐 할 건 없는데 아니면 잠깐 위에 갔다 와서 인정 하고 인정하고 그 고백이 안 지면 되겠네 도현이 이러고 있을게요 가서 위에 좀 갔다 올게 아니야 아니야 네, 원래 9시까지 오시는 거 아 오늘 원래 그렇게 아니 얘기했나 9시라고 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네 뭔가 길어질 것 같았고 아 수원과 제주가 어떻게 되고 있나 여유 있게 9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생방에서 또 막아 떠버리면 안 되니까. 어 오랜만에 중계했더니 아주 그냥 상쾌하네. 어제 차감독님도 상당히 흡족해하시더라고요. 한국 축구가 살아나는 것 같다고.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아쉽네요. 물론 평가전이니까 크게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11월은 A매치 기간에 호주에서 호주랑 그리고 우즈벡이랑 하게 되는데 우즈벡전이 SBS 겁니다. 항상 이 순번이 이상해요. 물론 뭐 여보세요? 우즈벡이 네? 제가요? 네. 네. 어 열려있어요. 11월에 근데 현장에 가서 할지 아니면 여기서 할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 혹시 현장에 가게 되면 왼쪽은 안 열려 있어요.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네. 네, 아, 요거 타고 가셨어요. 네. 현장에 가고 싶네요. 근데 만약 그거 가면 화요일이죠? 경기 화요일. 그러면 언제 가요? 12월 달에? 토요일 뭐 이렇게 가면 그리고 언제 와요? 끝나면 다음날 오겠지 뭐 큰일인데? 스케줄 여러분 SNS에 유리 씨에 대한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K리그 공식 앱에서 K리그 좋아하냐는 물음이 있었는데 예. 미처 못 여쭤봤네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말에 품맥 골팀이 전주로 갑니다. 전원이 가서 전북 대 인천 경기를 촬영을 할 거고요. 근데 사실 그날 최용수 감독님이 제주 서울전 복귀전이라 저는 원래 전주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 호주 안 갈 수도 있어요? 아직 뭐 정해진 게 없어. KBS가 가지 않을까? 아 어쨌든 그날이면 그날은 아예 생방이 안 되는 거죠? 그날은 그냥 비는 게 낫죠? 20일날? 뭘? 서울로 11월 20일. 아 여기서 하더라도? 네. 그죠? 뭐 해도 되긴 하는데 오프닝 송 틀고 앉으면 4분 정도 되잖아. 끝까지 올라올 수 있겠지. 녹음을 못하고 광고 멘트까지 녹음해 놓든가. 핸드폰 내 자리로 와야 되나? 아니 필요 없나? 필요 없긴 해요. 근데 축구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경기 결과 정도로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 만한 요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2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2009년, 10년 정도 분위기는 되지 않나. 박지성 은퇴 이후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2014년에도 사실 비슷한 게 새 감독이 부임하고 월드컵 지난 다음에 약간의 컨벤션 효과도 있고 허니문 기간도 있고 그래서 4년 전에도 9월, 10월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때도 지금 비슷하게 뭐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뭐 이렇게 북중미, 아메리카 쪽의 팀들이 와서 9월, 10월에 우리나라 홈에서 해주니까 뭐 그럴 땐 일단 월드컵 좀 안 좋은 이후에 좋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인천 아시안게임 우승하고 그래서 지금이랑 패턴은 비슷한데 내용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월드컵도 이번에는 독일을 잡았던 임팩트가 크고 아시안게임도 인천 때랑은 다르게 현재 이제 국가대표의 주축으로 현재 이제 갈만한 선수들이 많이 경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흥행에 불을 지피는 내용이어서 그리고 벤투 감독도 이제 혼자 오거나 한 게 아니라 사단을 이끌고 왔고 그래서 히딩크처럼